중이염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고막을 대신할 근막을 귀 뒤쪽에서 채취해둔다. 그 후 중이 속에 남아있는 염증을 제거해서 이소골 주변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. 그리고 오랜 염증으로 인해 이소골이 녹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채취해둔 근막을 구멍난 고막의 크기만큼 잘라서 덮어준다. 마지막으로 중이와 외이도에 의료용 스폰지를 넣고 귀 뒤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.